우리의 삶은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감각과 경험과 세상적인 정보에 대한 믿음 위에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세울 것인가,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떤 믿음 위에 나의 인생을 세울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록 감각이 너무 사실적이고 경험들이 너무 사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기를 선택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믿는 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3월 첫날입니다. 3월 1일 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진리를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느 날 결핵 진단을 받은 한 남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피를 토했습니다. 증세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는 진단서를 가져와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사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결핵에 걸릴 수 없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아픔, 질병, 어떤 형태의 감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시 의사를 찾아갔을 때 그들은 그의 결핵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남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질병에 걸립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모릅니다. 그렇다면 참된 복음과 신성한 건강에 대해 들었지만 여전히 아프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는 그들이 자신이 들은 말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은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읽었듯이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나는 결핵에 걸렸습니다 고 말할 때 당신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며칠 동안 기침하거나 피나 점액을 토하거나 가슴 통증 등의 징후나 증상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신이 결핵에 걸렸다고 믿게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찾아보지 않습니까? 당신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징후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입니까? 아니면 의사의 말입니까? 당신은 자신이 믿는 대상의 말에 반응할 것입니다. 당신이 질병의 징후나 증상들을 믿을 때 당신은 아프고 허약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한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심으로 당신의 피가 깨끗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나 연약함도 당신의 몸 안에서 세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진리를 믿을 때 진리가 어떻게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시는지 아름다운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그 진리 위에 설 때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며 우리의 육체와 삶을 도둑질했던 이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떠나가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고 죄의 형벌과 심판으로 말미암아 버려진 바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용서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저주 중에 하나인 질병의 모든 고통과 연약함을 없애셨다는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졌고 이제는 내가 새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걷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신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거룩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연약함과 질병에 제한을 받으며 고통을 받으며 무너지는 생명이 결코 아닙니다. 이 생명은 어떠한 종류의 아픔과 질병과 감염도 이기는 생명입니다. 승리하는 생명이고 정복하는 생명이고 다스리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인식하고 내 안에 부어진 새로운 생명과 이 생명의 본성들을 인식할 때 연약함과 질병은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러한 구원과 은혜의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 생명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우리 어떤 형제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을 먹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병원을 찾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병원에 가면 어떤 질병에 대한 처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가격으로 이 약의 종류들을 구분한다면 만 원짜리가 있고 3만 원짜리가 있고 10만 원짜리가 있고 1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내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어떤 약을 드시겠습니까? 만 원짜리 약을 먹으면 만 원짜리의 효과와 그리고 부작용들이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5만 원짜리 약을 먹으면 조금 더 낫겠죠. 부작용이 조금 더 적고 효과가 조금 더 좋을 것입니다. 100만 원짜리는요, 부작용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급격하게 회복시키는 좋은 약입니다. 어떤 약을 먹겠습니까? 당연히 100만 원짜리를 먹겠죠. 만약에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면 그는 만 원짜리라도 먹어야 될 것이고 그 만 원짜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그는 몸의 회복과 치유들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우리의 삶의 수준을 따라서 다양한 치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때로는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민간 요법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기도 하고 약이나 의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부작용이나 어려움도 함께 따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전혀 없는 완벽한 아주 최고의 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단지 이 약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믿어야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복용할 때 이 약은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치유를 경험하길 원하고 우리가 질병의 고통으로 우리의 삶이 도둑질당하고 제한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시죠. 그러나 그분께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최고의 약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감각이 우리를 설득하며 경험이 우리를 설득하며 우리를 그 감각의 제한을 받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입니까? 아니면 나의 감각과 세상의 정보의 말입니까? 우리는 감각이나 정보의 말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근거와 권리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껴지는 증상과 감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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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뭔가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의 몸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삶을 도둑질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근거도 그 어떠한 권리도 사라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피값으로 삼바되었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사시는 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나의 몸 안에 질병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말씀을 따라 반응하기를 선택하며 그렇게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삶을 취할 때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삶을 진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평범한 인간의 생명보다 더 좋은 불멸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으며 이 생명은 전혀 오염되지 않은 생명입니다. 내 몸 안에서 두루다니시는 성령님이 내 몸을 신성한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연약함을 이기게 하십니다. 질병에 굴복하던 옛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나는 이 진리를 믿으며 이 진리로 삽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평범한 인간의 생명보다 더 좋은 불멸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내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으며 이 생명은 전혀 오염되지 않은 생명입니다. 내 몸 안에서 두루다니시는 성령님이 내 몸을 신성한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연약함을 이기게 하십니다. 질병에 굴복하던 옛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나는 이 진리를 믿으며 이 진리로 삽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교회 가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교회 가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교회 가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